안녕하세요, 김나혜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요. 지금 기운이 없어서 뜨개질을 못하겠어요. 다들 저한테 금손금손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사와봤어요. 머리에다가 하는 헤어롤이라는 건데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 이세 개에 1,000원이에요. 진짜 금손은 이게 머리도 잘할까? 30분에서 1시간을 방치하라고? 잠들기 전에 말고 자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뜯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이소를 가니까 좀 이 헤어롤이 알록달록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작은 사이즈 같아서 저는 이 사이즈, 좀 중간 사이즈로 사와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대학 다닐 때 내가 또 미용도 배웠거든. 섹션이라는 걸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잡고 안 쓰는 머리들을 이렇게 안 쓰는 머리는 이 집게핀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밑에서부터 말아볼게요. 일단은 빗질을 살짝 해줄게요. 빗 겁나 꽂아요. 자, 이렇게 말아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끝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방향을 어디로 말아야 되나요? 방향을 아, 이 마는 방향을 이렇게 안쪽으로 마네요. 이렇게 오 느낌 있는데요? 이렇게 말아 이거를 끼워주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옛날에 그거 같아요. 그 쾌걸 춘향이라는 드라마 있죠? 아, 제가 한채영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좀 썰을 좀 풀자면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모델 활동을 했었잖아요. 우리 모델들이 이렇게 일하러 가면 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다 하거든요, 꾸미는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모델들이. 근데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미용실에서 돈 주고 웨이브 만 다음에 그 머리로 3일 동안 일했어요. 머리 안 감고. 하루는 풀러서 하고, 하루는 올린 머리 하고, 다음날은 양갈래 머리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머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다른 모델들이랑 좀 다르게 머리를 잘 못해서. 벌써 망필인데, 그냥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보통 옛날에 그 일할 때 모터쇼인가? 지스타 일하러 갔을 때 언니들 머리 하는 거 보니까 언니들이 고데기 말때 이렇게 말더라고요. 머리를 밑에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돈 주고 마니까. 근데 이 머리라는 게 방향이 중요한데, 이 머리 말리는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이대로 자도 된다고? 안될것 같은데, 참. 많은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방향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야, 이게. 아이, 어떡해, 나. 이거 12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기 설명서에 미니멈 맥시멈이잖아요. 근데 평균 12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6개만 쓰는 거는 진짜 무슨 뭐, 막, 머리숱 없는 유치원생들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드라이를 사용하면 3분이면 된대요. 제가 금방 드라이 하고 와볼게요. 저는 이제 드라이를 마쳤습니다. 근데 좀 대충 말렸어요. 아직 머리가 약간 물기가 남아있긴 한데, 한번 빼볼게요. 뭘 제일 먼저 넣었지? 아, 제일 먼저 요걸 말았었죠? 하나 빼고 상태를 보겠습니다. 과연? 금손! 인증인가? 아, 나 머리 잘 못하는데. 이 달팽달팽한 건 뭐지? 이게 좀 오래 있으면 좀더 짜글짜글해지긴 하겠다.
이렇게. 자, 이제 요거, 요 문제 요 녀석. 이것도 빼겠습니다. 잘안 됐어도 뭐 딘데 뭐 어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웨이브가. 이거 약간 아프카 라운드 같지 않아요? 이게 조금 더 빠글빠글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빗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말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진짜 리얼로 자다 깼어요. 자고 하고 자는데 하고 자는데 너무 배겨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풀렸어요. 근데 여기 이쪽은 좀 풀리긴 했는데 되게 내추럴하게 된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쏘쏘하게 그 하고 나서는 약간 고데기로 조금만 더 이렇게 좀뽕좀 띄워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머리가 됐습니다. 차다께서 세습도 안 하고 이러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